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경남에 공을 들이면서 TK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다 대구 경북은 현안 챙기기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어제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과는 정책 협약을 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부산 발전에 뭐라도 좀 보탬이 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협력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하루 전 11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고 경남발전연구원과도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경남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총선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부산 경남에 집중하는 행보는 뚜렷합니다. 부산 울산이 뭐 예상하시는 대로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민주당은 두달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신공항 같은 현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대구와 경북은 내년 총선에서 더 힘들 거라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집권 세력이면 전국을 대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거 봐서는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뭐 없잖아 있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경남을 더 챙기면 챙길수록 대구 경북은 현안은 꼬이고 선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